AI만 사고 안 치면 무사고인데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눈길 사고인데. 우와. 야, 너는 부모님이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주시구나. 공부해라야. 나 같으면 죽어도 하겠다야. 아, 저런 비번. 970 쓰는데 80만원밖에 안 나와? 야, 너무 확실하게 해주잖아. 컴퓨터만 사준다면도 몰라도 얘 TV까지 사준대? 공부해라야. 너 시험 언제 보니? 내가 너 공부시켜야겠다. 야, 너는 초등. 80만 원이 된다고, 견적이? i5에 970인데? 와. 그러게. 중간, 그, 그래픽카드만 좀 좋고, 나머지는 좀 중간급으로 마실 것 같네. 빨리 자, 임마. 초딩은 일찍 자야지. 중딩 올라오니까 수족 냉증 걸린 것 같아. 야, 양말이라도 신어. 딱 그런 짐 사양이지. 그래픽은 좋고 봐야 되는 건 맞는데. 뭐, i5에 970이라도 뭐, 이만큼 따라가 줄 거야. 램이 4기가라 조금 벅찬데? 야, 전자담배 피지 말라 그래. 전자담배나 담배나 똑같아. 아니, 왜 계속 피지, 전자담배를? 그거 유해성 나왔는데? 8기가로 올려요. 후회하지 마. 44에서 듀얼 채널 가요. 44. 나중에 8기가도 벅차는 느낌 생각 들지도 몰라. 게임하는 거에 따라서. 일단 기본이 8기가야, 요즘에는. 970이니까 커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8기가에서도. 돈을 또 3개 만든다며. 아휴. 내가 니네 형이었으면 한대 때렸다. 아빠였거나. 라인이 안 보여. 겨울. 와, 겨울이 이게 힘들어. 라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니네 형이. 그러니까 그 정도는 맞춰야 돼요. 970이 껴있으니까. 그 니네 형이 몇 살이니? 라인이 희미하게 보이죠? 됐다. 감으로 주차를 해야 돼? 어? 아, AI 사고. 아, 미치겠다, 오늘. 1%. 어우. 18살인데 전자담배 피고 있어? 집에서 놔두냐? 부모님이? 15살이지. 오! 오늘 지지다, 지지. 아휴, 야이씨. 담배 얘기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야, 요즘 전자담배 그렇게 피냐, 애들? 왜 이래 차? 아, 보도블럭. 겨울이라서 눈이 쌓여가지고. 보도블럭이 안 보였네. 나 어디 가냐? 야, 전자담배 그 규제를 안 하나? 학생들?
오랜만에 유로트럭에서 그런가 좀 이게 유로트럭하고 파밍하고 운전이 달라가지고 파밍에 조금 적응하다 싶으면 유로트럭에 적응이 안 돼요. 하여튼 야 그런 식으로 사기꾼이야? 그렇죠. 나 같으면 걔랑 친구 안 한다. 아니, 왜 전자담배를 허용을 하지? 도대체 생명을 얼마나 단축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냐? 10대 때 피는 게 얼마나 안 좋은데, 인생에서. 생명을 깎아먹고 있는 건데, 그거. 생명을 안 깎아먹으면 머리를 깎아먹죠? 머리를 10대 때 담배를 피면은? 둘 중에 하나는 깎여요. 둘다 깎일 수도 있고, 생명과 머리, 기억력, 뇌세포를 죽이지. 몰라야 정상이지. 생각 없는 놈들. 세 곳이나 생겼다고? 이거 작년 말에 유예 판결 나가지고 그 담배랑 똑같다고 판결 나가지고 없어질 줄 알았더만 요즘 또 살아나네. 유예 판결 났는데 그거 판결이 아니고 그 전자담배도 담배처럼 똑같이 위험하다고. 남한테 피해주는 게좀 덜할 뿐. 자기한테는 또 비슷한 거 작용한다고 하지. 취향이야, 취향. 운전할 때 라디오 틀어놓든지, 나처럼 음악 틀어놓든지. 영국 갈 준비할까? 빨리로 가자. 너도 나중에 운전할 때네 취향대로 되겠다. 운전하면서 듣는 음악은 딱 자기 취향이야. 라디오 듣는 사람은 취향보다 라디오가 재밌어 듣는 거고. 음악 들으면 딱 취향을 타지요. 보통 그 CD 아니면은 USB에 담아서 듣는데. 요즘은 다 USB로 듣지. 다 했어, 적용. 1.14. 저번에 했다가 핑 때문에 안 했지. 지금 핑이 좀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일 해봐야지, 뭐. 아휴, 먼저 갔다. 야, 왜 AI도 왜 AI 왜 이러냐? 저 비보라고, 내가 먼저라고. 아, 나 AI 미치겠네. 오늘 무슨 날이야? AI들 사고치는? 아, 병원은, 아, 병원도 갈 정도 돼, 지금. 요즘 노래는 들을 게 딱히. 10대 애들이 요즘 노래 별로라고 생각하는 반이니. 당연히 노래 잘 부르면 좋아하게 되지. 야, 네가 그걸 아냐? 옛날 노래가 좋다는 걸? 야, 10대인데 옛날 노래가 좋다면 참 좋은 현상이다. 뭘또 혹시를 들어 또? 왜? 또 뭐예요 또? 야, 그래? 나도 아는 형님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노래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뭐 그분한테 배운 건 팝송이지만. 나 그래서
근데 예전엔 안 봤거든? 불후의 명곡이 초창기에는 그 저기가 나왔지 않니? 무슨 그룹 애들 나왔잖아, 요즘 애들. 그래서 안 봤는데, 나중에는 좀 괜찮은 가수들이 나와서 그때부터 보고 있다. 초반에는 안 봤어. 이상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J-POP 예전에는 좀 들었어요. 오리콘 차트도 좀 들었는데, 요즘엔 잘못 들어. 사는 게 바빠져서 그런가? 자, 이씨. 이번엔 무섭으러 가보자, 이씨. 오늘 수리비 많이 나오겠네요. 다 AI 사고. 이선희 소방차편. 레디님이 내 방송을 일찍 봤으면 내 취향을 알 거예요. 딱내 방송을 잘 들었으면 내 취향을 금방 알았을 테지. 오랜만에 왔다? 이선희는 뭐 노래 잘하지. 그 아줌마는. 너 마이크 볼튼, 요번에. 야, 니가 여자냐? 무슨 마이크 볼튼의 반해니? 마이크 볼튼 옛날 곡. 너 제임스 무라즈를 알아? 옛날에 더 좋아. 우리나라 현재의 노래보다는 팝송도 마찬가지야. 옛날 게더 좋아. 옛날 게 이제 익숙해져 갖고 좋다 느끼는 것도 있는데, 요즘 노래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옛날 노래가 더 좋아요. 근데 익숙해진다는 거보다는 뭔가 다르지. 옛날 노래와 현재 지금의 노래가. 코에 혈관이 이상해졌다고? 지금은 낮았니? 너 그거 추워지면 생기는 거냐? 코에 혈관 이상? 하, 넥스트. 이제 추모적 앨범이 돼버렸지. 비틀즈. 야, 저기 내가 유일하게 몇개안 되는 녹방 중에서 비틀즈 특집 하나 있어. 너 봤니? 너 계절병이잖아, 너. 너 그럼 그 면역력이 약한 건데. 한번 봐봐. 내가 녹화해놓은 게 하나 있다. 유일 몇개안 되는 아프리카 녹방. 비틀즈 특집. 생각보다 좀안 돼서 그렇지. 비틀즈를 좋아하는 애가 몇안 되더라? 원래 3부까지 하려다가 1부에서 끝낸 게 있다. 심심 한번 봐봐. 저작권이 풀렸다고? 그럴 리가 없을걸? 지금 저작권 누가 갖고 있지? 유튜브에 올려면 알겠지? 아, 너 그거 걸렸구나. 아프리카에 올렸다고. 유튜브에 올린 게 아니라, 그땐 유튜브 안 했잖아요. 유튜브에 미쳤다고 음악방송을 올려? 음악방송 걸리면 100% 저작권 걸린다는 건데. 지금 나오는 겨울 음악도 한국식 걸리더라, 이씨. 지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녹화 테스트 해봐야겠네. 지금 녹화 되는 건가 모르겠다. 버그가 있어가지고. 아, 귀찮다니깐요. 정말 저작권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노래가 막 저작권 걸려가지고. 인게임 뮤직도 저작권이 걸리는 판인데. 와치독스 하면서 저작권 걸려가고 짱 나갖고 내가 그냥 항의 글 올렸는데.
게임 음악도 저작권이 걸리는 세상에. 내 돈 주고 내가 산 게임 내가 플레이해서 올려놓은 건데. 나는 내일 한진 택배로 오는데. 택배마다 그 일부 택배 배송하는 분들이 잘못한 거지 회사는 나쁘진 않아. 몰라. 언제 한번 그거 해야 되니? 특집? 내일 해줄까? 내가 CD도 있을 텐데, 넥스트. 요새? 요즘 볼 거 많지 않냐? 할 게임도 많고. 던파 부금도 걸려? 던파 부금 뭐야 도대체? 그거 마지막 그거 노래는 차트에 올라오지 않았냐? 패션왕이 뭐야? 그러니까 아 나 이해가 안 돼갖고 무슨 그게 그 아치독스에 차 타면 노래가 나오거든. 그게 걸려가지고 뭐 유명한 노래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처리했나 모르겠어. 항의글 올렸는데. 항의글 올리고 그걸 확인을 하려고 왔지. 니네 절대로 해라 그냥. 하도 짜증날 때라서 저작권 때문에. 넌 어디 갔다 왔냐? 유튜브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뒤에 차가 한 대 오죠? 어 양보해줬네. 이번 어 못가 못가. 오오오오. 어 제가 이쪽 오줌 줄 알았어. 저번까지는 감기 코피. 그래? 네가 그럼 뭔가가 몸이 안 좋아졌는데? 뭐 환경이 바뀐 거 있어? 집? 단순히 추워서 그 추워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야 그게. 코 혈액 그 혈관 문제. 그것도 저작권 걸려? 노래 얼마나 잘 부른 거야? 그것도 분류가 좀 있는데. 그건 안 걸리겠죠? 그건 설마 걸리겠어? MR만 올리면은 전주 MR만 올려도 걸린 것 같긴 한데. 730 아, 너 그 복합으로 걸렸구나. 그러면 뭔가 있네. 공부나 해 임마. 저건 무슨 돈 얘기밖에 안 해. 공부도 못하는 게 이렇게 예시만 들어 자꾸. 한 시간? 겨울 한번 달려보세요. 겨울 면허 있으세요? 겨울 운전 해보셨나? 라디오도 잘려. 한때 라디오가 됐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라디오도 저작권 걸린다. 면허 있으시면은 이해할 텐데. 면허 없는 흉진. 넌 이제야 인사하냐? 너 시험 공부하느라 바쁘다. 고3짜리 저, 넌 그것도 뭔 얘기야 갑자기 또. 저건 뜬금없이 꼭 저런 얘기할 때만 방송 오더라. 응? 너 아프다며. 감기 걸려갖고 아픈 거라며. 환경적 요인이 있지 않니. 갑자기 아무것도 아, 딱
게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면 너 몸에 문제가 있는 건데 감기에 걸려서 생긴 거니까 너 감기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코가 이제 폐지 폐 폐병이야 폐병. 자 예전에 자원봉 오 어이 겨울 잠깐 빨간 차야 너 양보 안 해줄 거야? 자 겨울 아 자원봉사 친해졌던 그 왜 이유가 뭐야? 어 눈호자님 쟤는 방송 오는 이유가 저거야? 딴 때는 죽 안 와요 이제 딴 때는 저것도 매지션님이랑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저놈도 매지션님이 좀 그러는데 이유가 뭐야 근데 안 되겠냐 10대는? 이제 너? 니 나이에 10대가 이제 어리게만 보여? 난 뭐가 그렇게 보여? 한번 얘기를 해봐 그래도 봉사하는 애라서 기본적인 개념은 좀 있을 것 같은 앤데 그니까 뭐가 어떤 정신상태